예,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167페이지 제2장, 이제 자기 차량 손해 제2장,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 되게 싫어요. 면책 사유 얼마나 좋아요. 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총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몇 가지예요? 열, 몇 가지죠? 쭉 보니까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예, 11가지가 나오거든요. 예, 11가지가 있는데,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먼저? 예. 하나하나 할게요. 예. 11가지 했는데, 뭐좀 쪼개서, 한, 대략 한, 그, 3시간 정도, 아, 4시간 정도 쪼개서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앞에, 대물배상에서 했던 부분은 간략하게만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차량 손해에서 고유한 어떤 면책사유 위주로 학습을 하는 게 보편타당할 것 같아가지고, 먼저 보면은, 이제 조합원의 고의입니다. 올려볼게요. 예,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그럼 이거는 우리 여러분 실무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의가 하나로만 나와 있지만 손해보험사 약관에 보면 고의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대물배상이 예, 기명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근데 그 밖에 기타 어떤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쪼개져 있는데 이 자차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예, 보험사들도 고의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냐? 자기 차량 손해에서는 조합원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전 시간에. 기명 조합원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재물보험이기 때문에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 이익을 다투고 있는 기명 조합원만 조합원이기 때문에 뭐예요?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즉, 고의로 인한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고의 일대가 아니라 고의로 인한이에요. 고의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면 당연히 부책입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고, 자기 차량 손해에서는 고의 면책은 기명 조합원의 고의만 적용을 받는다. 즉, 승낙 조합원의 고의다. 물어줘야 안 물어줘? 물어줘야죠, 당연히. 네, 그래서 기명 조합원의 고의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십시오. 왜? 기명 조합원만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기 차량 손해에서는요. 따라서 기명 조합원 외에 다른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 책임이 발생되고, 공제금을 지급한 조합은 어때요? 고의로 사고를 낸 자에게 대위권,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김영 조합원의 아들이 고의로 자기 차량 손해에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우선 김영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후에 아들에게 대위권을 행사한다. 근데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 한 주머니 이론, 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나, 구상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상법에도요, 고의에 대해서는 친족에게 보험자 대위가 가능해요. 다른 건안 되는데, 고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주고 뺏어든다는 얘기죠. 예. 결과적으로는 제로겠지만, 어때요? 보상할 건 보상하고, 나중에 그 고의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친족일지라도 보험자 대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즉 고의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말하고 이때 조합원은 누구다? 기명 조합원만을 의미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상위험 면책약관. 이상위험 면책약관. 요 이상위험 면책약관 같은 경우에는